자,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하나 바꿔두셔야 됩니다. 아프면 염증이 있는 것인데 이 염증은 나쁜 것, 그래서 약 먹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 이런 고정관념만 살짝 벗어나서 잘 치료되지 않는다면 염증 반응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 이 염증 반응을 활성화하도록, 그래서 어서 손상된 부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염증TV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무릎관절염 오래 앓고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찾아보는 치료 중에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게 있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저와 함께 치료하면서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프롤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치료와 함께 해도 되는지. 저는 정말 좋다. 프롤로 주사 치료와 이 항염증 한약 치료는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함께 하시면 좋다고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로이드 주사와 달리 이 프롤로 치료 어떤 건지 말씀드리고, 기왕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올라가는지 그 꿀팁들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이 프롤로 주사 치료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관절 주변에 인대와 근육이 가서 그 뼈에 붙는 건이라는 힘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약화된 것을 강하게, 그 인대를 증식 치료주는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원리는 바로 그 염증 반응을 활용하는 건데요. 특정 약물들을, 원장님들마다 그 방법은 좀 달라요. 그 약물들을 약해진 인대 주변에 주사를 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회복 반응이 따라오게 되고 뭐 콜라겐이 축적되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약해진 인대들, 힘줄들이 더 튼튼해지게 하도록 돕는다. 이런 염증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이에요. 간단히 정리하면 염증 유발, 그리고 염증의 회복 과정, 그리고 인대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3단계로 띵띵띵 진행되면 되는데, 그런데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분들 중에 과거에 프롤로 주사 치료 받았을 때 효과가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효과가 없어가지고 왔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 이유를 저는 근데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프롤로 주사 치료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도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고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염증 유발 단계, 그리고 회복 과정, 인대 강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주사 약물들이 염증 유발은 잘 시킬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들 아니라면.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회복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 녀석이 우리 아픈 관절이라고 해볼게요. 이 녀석한테 일어나 일어나 하고 때려줬어요. 정신 차려 하면서. 근데 얘가 하더니 다시 꾸벅 조는 거죠. 아직 얘가 너무 피곤하고 다시 정신 차릴 여력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프롤로 주사했을 때 한계가 있는 이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회복력을 올려줄 수 있을까? 이걸 해결하면 되는데, 염증은 유발시켰지만 그 다음은 잘 못하는 거죠. 누가? 그쵸, 효과를 보지 못한 분, 그 환자분의 몸이 회복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바로 만성염증이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들로는 소임진통제를 장복하셨거나, 특별한 경우라면 항암치료 받거나 면역억제제를 이렇게 복용하고 계셔가지고 회복력이 많이 저하된 경우, 억눌러진 경우들, 그리고 혹은 노화, 오랜 고혈압이나 당뇨들, 갑상선이나 등 이런 소모성 질환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체력하고 노심초사 많았던 분들, 기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만성염증이 누적되고 그 결과 자극을 주어도 회복하려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지지부지단 상황이 연령 때문에, 나이를 드시면서 좀 더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효과 봤지만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 효과를 올리는 꿀팁, 바로 내 몸의 회복력을 올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항염증 한약 치료를 하시면 되고, 좀 더 어렵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운동이죠. 아픈데 운동 어떻게? 이럴 수 있지만 부위에 따라 달라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분들은 일단 프롤로 치료들을 하면서 스트레칭 등으로 그 염증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좀 더 운동하게 됐을 때, 그리고 주사 치료나 이런 항염증 한약 치료로 효과를 본 다음에는 반드시 운동을 해서 주변, 관절 주변에 힘을 붙이고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운동 안 해주면 시간 지나서 다시 재발할 확률 높습니다. 이 인대와 힘줄들, 근육들, 관절 주변, 이 녀석들은 튼튼하게 계속 단련을 해주어야 유지가 돼요. 그래야 내 연골이 얼마가 남았든, 그 연골 사이가 얼마나 좁아졌든 이 근육들로 버티고 인대들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하나 바꿔두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만성염증 말씀드리면서 했던, 아프면 염증이 있는 것인데 이 염증은 나쁜 것, 그래서 약 먹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 이런 고정관념만 살짝 벗어나서 잘 치료되지 않는다면 염증 반응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 이 염증 반응을
활성화하도록, 그래서 어서 손상된 부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프로로 치료나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 급성염증으로 통증이 확 올라오진 않지만 자주 허리나 관절을 삐끗한다 이런 분들, 그리고 본래 운동을 잘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파서 오랫동안 운동하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프로로 주사 치료도 좋은 방법이 되고 함께 항염증 한약으로 저와 함께 치료하는 것도 치료 효과를 올리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간혹 제가 한의사라고 또 소염진통제 끊고 치료하면 좋아요라는 말씀 드렸더니 모든 치료, 그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치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분별하게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신 그 딱 하나, 그거 하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제가 하는 치료 방법도 프로로 치료랑 마찬가지로 소염진통제와는 좀 상극이다 그래서 드렸던 거지, 좋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다 부정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좋은 치료 방법들과 또 궁합이 맞는 저의 치료 방법들, 그리고 저의 약간 억울한 마음도 함께 말씀드린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좀 답답했던 분들, 그리고 이미 치료받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